자, 오늘 관심이 있는 테마는 역시 항공 테마입니다. 제주항공이 그나마 부합권 수준으로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부합권을 선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항공주들은 그래도 이 리오프닝, 해외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형주보다는 최근에 이제 LCC 쪽에 좀 흐름이 좋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이제 역시나 이제 항공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네, 유가의 안정과 예, 환율의 안정인데 이 두 부분이 긍정적으로 예, 작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흐름도 좀 더 양호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 이제 하늘은 열렸고 이제 중국 쪽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항공 당국이 이게 뭐 내년 말까지가 아니고 다음 달 말까지 1월 말까지 항공 운송 시장을 코로나19 이전에 88%까지 회복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88%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쵸. 최근에 이제 LCC 같은 경우가 국제선의 항공 그 이제 탑승객이 이게 한 7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중국에서가 이제 한 88%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는 거 네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선의 항공 여객이 올해는 이제 한 1,709만 명이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6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는 한 내년에 한 4,710만 명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오픈 강도에 따라서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도 일각에서는 좀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항공 쪽으로는 특히나 이제 넓게는 이제 중국 모멘텀일 텐데 그래서 항공 쪽으로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항공주 쪽에서의 이슈는 그겁니다. 단연 LCC의 흑자 전환 이 이슈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주항공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이 한 달 전 11월 22일부터 최근 이제 오늘 23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최근 3일을 빼고는 연기금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뭐 10일 이상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아, LCC 쪽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국제선의 탑승객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것보다 LCC 5개사가 있죠. 네네. 예, 이제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이제 에어서울, 에어부산 있는데 이 5개를 합친 국제선 탑승객 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예, 이번 주 20일까지, 엊그제인 거죠. 그래서 아, 12월 들어서 이 국제선 여객, 탑승객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이제 가까운 이쪽이 열리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일단 실적이 좀 분기별로도 참 안 좋았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이제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예,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닝 시즌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 들어갈 텐데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이제 실적 기대감이 LCC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항공주보다는 LCC 쪽으로의 좀 관심이 수급과 함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